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길막 현장 드디어 환경부에서 이제 폐기물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뜯고 있죠. 아, 장비는 시에서 왔습니다. 이 얼마나 세금 낭비입니까? 자, 지금 기둥 옆에 여성분, 길막자의 아내분. 이야, 참 떳떳지 못하죠. 자기는 아파서 못 온다.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운전해서 올라왔습니다. 도망갔죠, 모뚝 앞에서. 자기는 아파서 오지 못한다. 아내 보냈답니다. 지금 아내분 열심히 포크레인이 이제 풀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구가 열리면 포크레인이 산으로 진입. 자, 폐기물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공무상 나오신 거여서 촬영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쪽은.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폐기물이 나오는 모습, 간단간단한 쇼츠 영상으로라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날씨가 오늘 바람은 불어도 많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참, 저 아주머니도 참 고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범이죠. 왜? 아래쪽 명의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구입을 해서 이제 이 짓을 벌린 거죠. 자, 여러분, 드디어 입구가 열렸습니다. 입구가 열리고 포크레인이 건너가고 나면 원상복구가 하기 전까지는 이제 저는 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덮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뭐 도로, 자기들도 법을 따진다면 그래 가라, 대신 큰 차가 가려면 여러분 제 땅을 밟지 않고는 절대 가지 못하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폐기물 전쟁, 폐기물 끝장나는 거죠, 이건. 자, 폐기물 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 성토, 불법 벌목, 나무에 관련된 법 위반 사항,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도움 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날씨가 추워서 코가 많이 막혔습니다. 좀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려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시바 파이프 뽑습니다. 아이고, 썩은 니가, 알튼 니가 빠지는 것 같네요. 치사한 사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아이고.